2017 KB 국민은행 퓨처스 바둑리그 12라운드 4경기입니다. 결국 싸움이 벌어졌고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를 막으니까 네. 있지도 않고 일로 밀어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패를 안준수 따냈거든요.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기를 젖혔군요, 패감을. 아, 그쪽도 패감이 되나요? 아니요, 이거는 패감이 안 됩니다. 셋, 그럼 넷, 뭐죠? 다섯, 여섯, 일곱. 둔 거죠, 그냥. 안 받았죠. 네. 여기는 보시면 이으면 네. 젖혀서 뭐가 있냐면 여기를 이제 막을 때 이걸 젖히겠다는 네. 얘기인데 이건 이어주면은 이렇게 두어서 이게 양쪽에 젖힘을 잃는 수가 나요. 네. 그런데 백이 여기서 이어주질 않고 이렇게 입구자를 가면요. 이렇게 입구자 가게 되면 이건 유명한 형태죠. 뭐 그 기곡사 뭐 형태로 인해서 두 점을 따내도 계속 먹여쳐서 네. 따내면 네, 또 밀고 들어가서 두어가네요. 네, 이게 뭐 끝내기예요, 말 그대로. 근데 지금 여기가 다 죽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죠. 네, 말이 안 됩니다. 자, 이거는 귀삼수로 걸렸습니다. 네, 여기서는 네 들어가면 되죠. 상관없죠. 때릴 때 계속 먹여치면 네. 유명한 형태죠. 그렇습니다. 이우승 선수가 제가 볼 여기가 대책이 없어서 예, 여기가 정리가 되면 이우승 선수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원래 스무집이 나던 곳이었는데 이제 먹여치고 따낼 때 이렇게 단수를 치면 다섯 점은 네, 잡고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단수 치는 그림이니까 뭐 끝내기는 굉장히 커요. 뭐 하나 둘 다섯 집. 여섯, 일곱, 여덟, 한 10집 정도 나니까 뭐 선수로 흑이 한 10집 정도의 끝내기를 한 건데 10집도 조금 더 했죠. 근데 지금 이거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네. 네, 계산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막는 것도 선수인가요? 네. 뭐 아주 기분 좋은 지금 끝내기를 하고 있는데 네. 아주 큰 그거랑은 정반대네요. 상변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습니다. 네. 아마 여기서 돌을 던지지 않을까 싶은데 네. 지금 이호성 선수 오늘 초반에, 그러니까 여기서 본인이 망했다고 생각을 하고 나서부터는 좀 어떻게 보면 약간의 작전이기도 하고 좀 시간 공격을 네. 좀 했어요. 뭐 판을 흔들어 갔죠. 네, 그렇죠. 불량인 입장에서니까 그런 걸 두었는데 통하지는 않았죠. 그렇습니다. 네. 상대가 워낙 또 경험이 많은 안주영 선수다 보니까요. 예, 안주영 선수가 시간 공격에 흔들린 정도의 바둑이 오늘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바둑이 좀 더 어려웠으면은 네. 좀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렇게 흔들 정도의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이 퓨처스리그 선수들이 바둑리그 올라가서 승리를 하고 나서 바둑 퓨처스리그에서는 지는 경우가 최근에 많이 있었거든요. 네. 특히 이제 대표적인 기사가 이창석 선수인데. 뭐 제 기사를 보니까 그 같은 퓨처스리그 선수인 오유진 선수가 이긴 건 저 축하하는데 좀 퓨처스리그도 좀 챙겨라 네, 그런 농담원인 진담 섞인 농담을 한 걸 제가 봤는데 사실 오유진 선수가 이길 때 그 안정기 선수와 이창석 선수 두 명 중에 한 명만 이기면 되는 그렇죠 라운드가 몇 번 있었잖아요. 네. 아니 그 이창석 선수는 진짜 미스테리한 게 지금 바둑리그 성적이 6승 3패예요.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네. 퓨처스가 5승 5패란 말이죠. 그러니까 1부와 2부 리그인데 네. 이 1부 리그가 더 성적이 좋은 거예요.
이게 이제 1부 리그와 2부 리그가 상급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아니겠죠. 네. 본인도 왜 그러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30초. 하나, 둘, 뭐 아무튼 이창호 셋, 선수는 뭐 넷, 다섯, 여섯. 이번 그 13라운드인가요? 네. 에도 또저 바둑리그로 또 지명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마 퓨처스 리그 선수로는 아마 유창석 선수가 올해 아마 모든 기록을 다 갈아치울 것 같아요. 최다 출장, 최다승, 뭐 최고 승률, 뭐다 기록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이제는 뭐 이쪽 두 넷, 개죠. 여기 넷. 최고 큰자리입니다. 좌변 네. 큽니다. 그 정도로도 만족을 하네요. 글쎄요. 집 차이가 아마 상당히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 이건 뭐 호구쳐서 맞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흑집은 55집 정도 나고요. 10초. 하나. 아, 네, 여기서 던졌네요. 역시 투석을 네. 했네요. 무슨 얘기죠? 무슨 얘기죠? 치중을 가서 아, 팩감을 하나 더 나오나요? 아니요, 그 패를 걸어가기 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안주영 선수는. 글쎄요,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패를 할 때는 이미 네. 승부랑은 별 상관이 없었던 장면으로 보이고요. 그 전이 더 문제였던 것 같죠? 네. 이호승 선수가 오늘 너무 강자를 만난 것 같네요. 그러니까 본인의 스타일이에요. 이호승 선수가 이길 때나 질 때나 다 저런데 어떻게 보면 네. 시원시원하긴 한데 어떨 때 보면은 너무 허무하게 이런 식으로 지는 경우가 좀 있고요. 네. 안주영 선수는 그 퓨처스 리거의 저주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것도 깨네요. 예. 그게 뭐죠? 아까 말씀드린 바둑 리그에서 이기고 아, 올라오면 네. 예, 그 주에 꼭 바둑 퓨처스 리그에서 아. 진다는 건데 모두 다 승리를 거둬갑니다. 네, 뭐 사실 이 바둑은 뭐 내용상으로는 초반에 승부가 낫다, 네, 라고 보여지고. 자꾸 그쪽을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여기를 치중 가서 네네. 이렇게 패를감을 했으면 여기 먹여치는 해서 아마 젖혔을 때 치중 가는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요 패를 하기 전에 뭐 이걸 교환을 미리 해뒀으면 하는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뭐 패는 흑이 이더라도 어차피 바둑은 흑이 이기긴 힘들었던 바둑이고요. 아 여기를 왜안 나간 여기 얘기하죠 지금. 예 그러게요. 이걸 왜안 나갔을까요? 그랬으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예. 다음에 흑이 여기를 한번 팩감이 있잖아요. 볼까요? 이걸 네네. 주면 지금 이제 백이 패를 따낸다는 얘기고요. 예, 흑이 찔러서 두게 되면 어차피 거기는 이어서 근데 저기를 백이 다음에 두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패를 계속 쓰기도 어렵고요. 네, 패를 쓰기도 어렵고 제가 보기엔 안주영 선수도 이 날짜는 좀 실수가 아닌가 싶은데, 네, 그쪽도 약점이 생겨서요. 네, 백은 막아서 둘 수밖에 없고, 그렇죠. 한 칸을 띄워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아까 이윤욱 팔단이 한 얘기를 그대로 하네요, 안주영 네. 선수가요. 물론 이렇게 두었다고 해도 역전이라고 보긴 힘든데 네.
그래도 좀더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훨씬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네, 안조영 선수의 깔끔한 세리머니 또 네. 보게 됐습니다. 좀 너무 담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잘 어울립니다. 최근에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네. 8승 2패로요. 지금 1위와는 한판 차이가 나지만 또 아직 개인 승수 그렇죠. 다승왕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2국 장고대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관장 황진단의 김진희 선수와 포스코 캠텍의 송창훈 선수의 대결입니다. 아, 이 바둑도 뭐 그 흔히 말해서 서로 간에 그 막 잡힌 돌들도 좀 많아 보이고요. 여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여기가 여기 흙이 다 잡혔어요. 흙이요? 예, 이쪽 그 좌변일 때가 이 끝에서 끝까지가 다 백집입니다. 지금 네. 여기가 지금 송상훈 선수죠. 송상훈 선수가 저번 라운드 때도 그랬는데 아, 참 우리 그 카메라 감독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네. 대국자 1위예요. 송상훈 선수. 이현욱 팔단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죠. 아 저도 카메라 감독님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아니 같이 싫어합니다. 네. 아니 지금 안 보이잖아요. 지금 저렇게 되면은 화면을 안 보여주네요. 네, 이 중국 기사들이 좀 이런 기사들이 많은데 글쎄요, 송상훈 선수도 물론 이제 대국에 집중하다 보면은 뭐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긴 한데 이거는 이제 방송을 좀 송상훈 선수 나중에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 여기가 그쪽이 몇 집이나 되나요? 세, 네, 다섯, 여섯. 지금 이 중앙도 여기도 좀 따내는 게 있긴 한데. 대략 뭐 지금 보이는, 네, 지금 머리 때문에 다 안 보이긴 하지만 보이는 데까지 65집이에요, 100집이. 네. 여기일 때는 지금 전혀 보이질 않는데 여긴 돌이 아예 없네요. 65집은 지금 확정가로 나 있는 형태이고 흙은 지금 뭐 집이 뭐 여기 모양은 있긴 한데 아직 집도 아니죠. 마지막 지금 송상훈 선수 거의 여길 지금 다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배그의 돌들을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지금 살짝 보였는데 어떤가요? 지금 바둑은 예, 김진희 선수가 좋죠. 지금 형태는 이 돌이 지금 다 잡히지만 않으면 이기는 바둑이에요. 중앙 전체가요. 네. 지금 하변이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지 네, 않나요?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네. 다른 화면이 있기 때문에 네. 화면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예, 아마 화면이 지금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오 이제 보입니다. 일단 중앙을 이어야죠. 뭐 여기 조금 나가면 안 되니까 여기 중앙을 일단 이어야 되는데 백이 여기를 살리고 나오면. 대신에 여기는 나오면 살아가는데 네, 흙도 살아가요. 좌변 살아오네요. 네. 그럼 백이 이제 요 네 점을 잡고 요렇게 아마 서로 간에 각생을 하는 형태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좌변에 그 살아온 돌들도 꽤 커 보이는데요. 그럼 계산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도 기존의 백의 집이 워낙 많아서
잡으면 쉬운 집 정도 100집이 나네요. 흑점가는. 네. 그렇죠. 거의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100도 여기까지 살리면서 잡으면서 두기에는 이게 지금 보면 한 집도 없어요. 외계 형태가. 네. 여기까지가 그렇게는 못 두겠네요, 에, 100이요.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아주 위험합니다. 이건 잡힐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이거든요. 네. 아마 지금은 좀 바꿔치기를 서로 살고 살고 살아가는 형태네요. 그렇습니다. 100이 연결하고 흑도 연결했을 때 100이 후수로 받아야 되는 거죠. 넉점 잡는 수요. 여기를 흑이 살아가는 순간 네네. 100도 이걸 잡아야 돼요. 예. 그럼 이제 흑이 선수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고 흑이 선수를 잡는다면은 바둑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겠는데요. 예, 중앙 쪽을 흑이 두게 되면 예를 들면 지금 이런 데를 하나 두거나 했을 때 여기가 상당히 모양이 좀 좋거든요. 흑의 모양이. 네. 100이 대충 아까 보니까 쉬운 집 정도 나는 형태였기 때문에 모르겠는데요. 왜냐면 여기도 지금 집이 흑집이 꽤 있어요. 예, 지금 보였지만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여기를 확실히 봐주시기 네, 바랍니다. 외워놓으셔야 될것 예, 여기가 같아요. 지금 굉장히 지금 힘들게 이런 형태입니다. 그렇죠. 무슨 네. 날씨가 좋으면 보이고 뭐 이런 데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런 데처럼 아주 희귀한 곳인데 이게 지금 내한 20집 정도 흙이 나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우상 쪽의 모양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를 흙이 먼저 손이 오기 때문에 살고 살고 하면 이거는 진짜 모르겠는데요. 네, 백이 좋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보면은 끊어서 계속 잡으러 가는 거는 이 단수가 선수라서요. 물인가요? 예, 이거 뭐 흙이 죽어요. 그냥 밀고 나가면. 네. 예, 끊을 수는 없습니다. 자, 흑도 살리고 백도 넉점을 잡았고요. 쉬운 집은 조금 두텁네요. 쉬운 두집 정도 나는데, 100의 집이. 여기가 20집이니까, 여기가 대략 40집 정도 남은 개가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돼서, 만약에 요 정도 선으로 집이 난다. 최소로 봐준 예, 건가요? 요 선이면은 약간 덤이 부족할 것 같고요. 네. 흙이 요거보다는 집이 좀더 나야겠네요. 지금 여기가 나와서 끊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데 오면 거의 선수예요, 지금. 여기 끊는 게 있죠. 마지막 하나, 둘. 흙이 먼저 그쪽을 준다면 이거 모르겠습니다. 백이 지금 후수로 살아갔습니다. 김진희 선수는 지금 랭킹이 97이고요. 5승 5패죠? 10차스 리그 성적이. 송상훈 선수가 77위, 5승 4패. 이건 뭐두 선수 이제 비교 프로필 나오면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김진희 선수는, 신인이 아니에요. 예, 퓨처스 리그에 처음 나온 선수라기보다는 바둑 리그에 뽑혔던 적이 있는 선수입니다. 네, 2013, 14, 15년도 바둑리그에서 뛰었네요. 그렇죠. 한때 굉장히 유망주로서 평가를 받았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그 후에 그 기대만큼은 지금 성장을 하지 못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현재 프로 데뷔 5년 차인데요. 그 아마추어 때 워낙 이름을 날려서 데뷔하는 연도에 바둑리그로 뽑혔었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최근엔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입단하고 바로 바둑리그 뽑힌 케이스가 몇명 있었어요. 네. 2013년도에는 4승 4패 50% 성적 거뒀는데요. 2014년도에 4승 5패, 2015년도에 1승 7패로 좀 부진했네요.
그리고 나서 2016 시즌은 뽑히지 못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퓨처스리그 선수로 이제 활동을 하는데 사실은 5승 5패. 그러니까 이 선수가 역시 이호승 선수랑 또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를 굉장히 빨리 보고 그러니까 천재형 기사인데 그렇죠. 역시 그에 같이 이제 그 숙명처럼 그 따라다니는 게 있죠. 경솔함인가요? 그렇죠. 예, 네. 수를 빨리 보는 대신에 너무 손이 빨리 나가고 쉬운 장면에서 이제 손이 빨리 나가다 보니까 어이없는 실수들을 많이 하고 좀 바둑에 안정감이 없어요. 네. 그래서 뭐 가끔은 강자들도 이기지만 또 누구한테도 질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꾸준하게 성적을 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김진희 선수는 뭐 음악을 듣는 듯한 제스처인데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방금 속계대국이 끝났는데요. 승자 안조영 선수가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조영 선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바둑 어땠나요? 초반에 바꿔치기가 일어났어요. 예, 저번에 처음 나오는 모양이어서 사실 잘 모르겠다고 생각했는데 둘 때는 좀 네. 기분 나쁘다고 그랬나요? 이현욱 8단은 백이 좋다고 보지 않았나요? 생각했어요. 네. 네, 저는 계속 좋았던 걸로 보여졌는데 하여튼 뭐 개인적으로 안정 선수 오랜만에 봐서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계속 잔고로만 나와서 사실 저희가 인터뷰를 할수 있을까 했는데 지난번 만년패 아, 그 얘기도 좀 해야죠. 저희가 기록 세웠거든요. 네. 근데 너무 그때 진짜 상대방도 끈질기게 버티고 해서 어려웠는데 그날 얘기부터 해볼까요? 그날 결단을 내렸잖아요, 안조영 아, 선수가. 네, 그 마지막에. 패를 들어가면서 결국 마무리를 지었는데, 패감을 다 세고 둔 건가요? 네, 마지막에는 패감을 샜었고요. 처음에는 제 집을 메꾸는 방식으로 아,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하다가 네네. 계속 수를 읽어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메웠으면 어땠을까요? 그 그러니까 패를 자기 들어간 걸로요. 패를 그러니까 들어가지 나중에 않았으면 네네네. 네. 근데 그게 자신이 없더라고요. 아, 한 원래 10집 정도 이겨 있는데 내 집을 네. 이렇게 그쵸, 그쵸. 메꾸면은 네. 예, 그것도 참집 차이가 애매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네. 그때 근데 마지막에는 이제 끝내는 게 보여 가지고 네. 정말 그래서 대단합니다. 사실 오늘도 이제 안중 선수가 방송되고 있어서 저희가 좀또 늦게 들어갈 각오를 하고 왔는데 다행히 이제 속기로 이제 오늘 나왔어요. 네. 그 네. 속기로 지금 처음 나온 걸로 네, 아는데, 처음 나왔고요. 안조영 선수 개인적으로는 어떠세요? 그 속기랑 잔구랑 있을 때 어느 게 자신감이 더 있나요? 편하다거나. 장구가 더 자신이 있다기보다는 네. 속기가 좀 자신이 없는 것 아, 같습니다. 네. 그런가요? 근데 막상 속기도 그렇죠. 괜찮은 거 아닌가요? 지금 감독님이 좀 고민이 될것 같은데. 바둑리그에서도 그쵸, 속기로 나와서 그쵸. 이겼고 네. 오늘까지 또 승리를 거뒀는데 저 바둑리그 좀 얘기 좀 하죠. 그 11연승 저지를 했습니다. 네, 그때 팀 분위기 어땠나요? 멋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응. 저희 팀이 나연 선수가 빠져가지고 네, 네. 좀 불리한 상황이긴 했는데 이제 감독님이 오더를 내면서 이제 잘 짜였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이겨서 이기는 그런 시나리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어쨌든 네, 그때 뭐
어떤 식으로 됐든 네, 팀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사실 저희가 계속 이제 그런 얘기 좀 했었는데 네. 꾸준함의 뭐 대명사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사실 안정 선수가 랭킹이 40이면은 지금 충분히 바둑리그 선수로 뽑힐 수가 있는데, 네. 좀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안 뽑혀서 속상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글쎄요, 사실 뭐. 이 질문은 아마 처음에 개막했을 때부터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네,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네, 여기는 워낙 편한 자리라. 그렇습니다. 네. 궁금하긴 해요. 그리고 저희도 아쉽고 팬 여러분들도 아쉬워 많이 하시거든요. 네, 처음에는 이제 약간 이제 아 그러니까 기대를 좀 하고 있었던 건 사실인데요. 저희도 많이 예, 했어요. 근데 뭐 생각할수록 이거는 부당하다. 아니 실력의 문제더라고요. 아, 제가 그래가지고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거 좀뭐 곤란한 질문이긴 해요. 아, 예, 지금 아니에요. 뭐 뽑혔으면 많이들 좋겠어요. 아쉬웠던 결과이기도 했었고 했는데 네. 어쨌든 지금 굉장히 바둑리그도 지금 팀이 성적이 좋고 지금 피처스리그도 지금 거의 1위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개인 승수 1위를 노려볼 수 있게 됐습니다. 안주영 그렇습니다. 예. 선수도요. 근데 저는 이제 요 질문 아까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 꾸준하게 성적을 낸그 비결? 롱런하는 비결 예, 이런 게참 궁금해요. 예. 사실 지금 있을까요? 안주영 선수의 동년배는 이제 바둑리그 감독하는 선수들도 많고 선수로 안 뛰는 선수도 많은데 계속해서 꾸준하게 성적을 내는 이런 비결 좀 알려주시죠. 계속 곤란한 질문만 하시는데 죄송해요. 근데 그냥 크게 성적을 안 내면 그래서 예, 그렇게 꾸준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크게 성적을 낸건 아니라서 아, 네, 계속 그렇게 계속 겸손하게. 이제 성적을 냈다고 하기는 좀 민망하네요. 네. 사실 저도 계속 바둑을 둘 거기 때문에 안주영 선수 모습 보면서 많이 힘을 힘을 얻고 얻고 있나요?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죄송해요. 저희가 인터뷰 방식이 좀 이래서 네.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 앞으로도 자주 좀 네. 속기로 나와서 예, 좀 봤으면 좋겠네요. 인터뷰 때문에 안 나오시면 안 돼요. 인터뷰 있는지 몰랐어요. 아, 네. 그렇군요. 네. 항상 제일 늦게 끝나고 아. 그때 당시에 사실 두면서 솔직히 이현욱 사범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라고 하겠구나. 아, 네. 많이 힘들었습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이제 바둑 팬들에게 한 말씀 맞아요, 인사 맞아요.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네. 뭐 이렇게 차는 인터뷰를 하게 된것 같은데요. 네. 계속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어쨌든 계속 큰 성적을 낼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롱런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안주현 선수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곤란한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불편한 인터뷰라고 할까요? 아, 글쎄요. 네. 별로 그렇게 좀 많이 수위를 조절을 해서 했던 것 같은데, 저 때문에 조절이 안된것 같아요. 하여튼 뭐, 사실 저희 컨셉이긴 한데. 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네. 네, 너무 반가웠고요. 네.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 자주 좀 네. 봤으면 좋겠네요. 자, 안주영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요. 포스코 캠텍이 1대 0으로 앞서게 됐습니다. 지금 귀에서 술을 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송상훈 선수가 이제는 중앙 쪽으로 점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만은 살아간 거죠. 네, 지금 중앙이 떨어졌나요? 지금 여기를 아까 보여드린 데가 날일자였잖아요. 백이 이거를 하다
집어서 교환을 해두고 여기를 안 지켰어요. 지키지 않고 여기를 밀었습니다. 이렇게 뚫고 나가니까 흙이 여기 좀 정리를 하다가 바로 이걸 중앙을 뚫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네. 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 네, 중앙을 뚫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귀 쪽을 지금 다시 백이 수를 내려 들어온 온 장면이죠. 일단 중앙은 흙집이 됐는데요. 자, 일단 두 점머리 백이 젖혀갔습니다. 귀 쪽으로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 여기는 뭐 당장은 안 받아도 되는데요. 이제 나가도 막아서 예, 양단수가 되는 것 같지만 어쨌든 뒤로 단수 치면은 사실 다시 정리가 돼요. 예, 뭐 젖혀도 이렇게 늘어서 뭐 귀에서 폐맛은 나는데 당장은 안 둬도 되는데 지금 이 형태는 어쨌든 백은 잡을 수가 없어요. 흙 입장에서. 네. 예, 일단 일로 왔고 여기는 백이 살아가는 형태인데 일단 중앙이 여기가 몇 집이죠? 여섯? 여기가 대략 25집 정도 나니까 여기 수습에 따라서는 바둑이 좀 잘 어울린 바둑, 좀 미세한 바둑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백이 꼬부리고 나오면요. 귀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여기는 볼까요? 네. 여기를 두고 막습니다. 그럼 끊으면 일로 올라가서 다시 단수를 쳐요. 그럼 이제 젖혀서 백도 흙도 이제 빈 삼각존수가 있어서 백이 여기서 이제 먹여치고 예를 들어서 이게 막게 되면은 패가 되는 형태고요. 아니고 그냥 요렇게 두어 가면은 흙이 지금 이걸 하나 끊어 놓고요. 네. 네, 이쪽을 따내게 되면 귀는 다시 또 백이 잡힙니다. 대신에 이제 백도 여기까지 따내는 게 선수가 되니까 네, 여기서는 좀 약간 득을 보는 형태죠. 근데 이거는 사실 백이 별로 득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네. 귀 쪽에 손해가 크니까 백은 하나 더 처리할 수 있는 게 뭐 막았을 때 예, 여기를 끊고요. 이렇게 회돌이를 하는 게 있습니다. 전수 쳐서 예, 여기는 뭐 이렇게 되는 자리고 여기 나가지 예, 못하나요? 나가는 건 따내서 이건 안 되죠. 네. 따낼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이제 단수를 치고 이을 때 여기까지 단수를 칩니다. 물론 귀는 흙이 잡아 있는 형태긴 한데 이렇게 해놓고 뭐 있던가 예, 붙이던가 해서 수습을 해가는 형태도 지금 생각해볼 수는 있어요. 자, 김진희 선수의 판단이 어떨지 좀 봐야 되는데 여기를 지금 만약에 그냥 패를 한다 늘었을 때 먹여치고 예, 회도를 하네요. 그쪽을 네. 택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패를 했을 때 네. 이 패를 걸어갔을 때 흙이 이 한 점을 따내면서 패가 벌어지기 때문에 흙의 형태가 너무 깔끔해요. 네. 그리고 이제 패감을 쓰는 건데 흙이 별로 부담이 없잖아요. 백은 치면 다 죽는 패니까 그건 좀 무리라고 본 것 같고요. 자 일단 백의 기분은 좋습니다. 흙의 모양이 상당히 뭉쳤고요. 네, 뭐 포도송이긴 한데 네. 사실은 그 후에 집으로만 보면은 네. 백이 별로 한 건 없어요. 여기는 좀 잡혀 있기 때문에. 일단 돌파를 하나요? 여기가 선수고 끼워서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로 보이는데 단수 치는 거 이어서 이건 흙도 모양이 별로 좋지 않죠? 네, 뒤로 끊어도 이어서 또 모양이 좀 기분 나빠서 이러고 한 점 잡는 정도 이런 정도 진행 같은데요. 근데 백도 살아가는 게 네. 살아는 가는데 다 공배만 연결하는 느낌이라 흙이 넘어가면 칩도 네. 꽤 나네요. 흙임이라면은 이거는 흙이 이깁니다. 네, 백이 집이 아까
쉬운 집이라고 말씀드렸던 장면에서 거의 늘어난 게 없잖아요, 백집은. 네. 흙은 지금 여기만 넘어가도 이게 집이 몇 집입니까? 여기 20집밖에 안 봤던 집인데 너무 크죠. 지금 흙이 이렇게만 잡아도 이거는 에, 송상호 선수가 좋습니다, 바둑이. 중앙이 25집, 여기도 열다. 이거 합치면 40집이거든요. 네, 흙의 집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바둑 두는 손놀림을 봐서는 꼭 김진희 선수가 좋은 것처럼 두고 있는데 네. 거침이 없잖아요. 근데 바둑은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만치 않군요. 약간은 그 이호승 선수와 안주영 선수의 바둑 같아요. 네. 김진희 선수가 속기로 두분 있지만 바둑은 송상호 선수가 좋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자, 현재 포스코 캠텍이 1대 0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1국과 2국, 장고 대국 두 판이 진행 중입니다. 2017 KB 국민은행 퓨처스 바둑리그 12라운드 4경기입니다. 1국 장고대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퓨처스리그 세 판의 바둑을 모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속기대국이 워낙 빨리 끝났고. 장고대국은 템포가 느리고요. 그렇죠. 거기다가 김진희 선수와 송상헌 선수의 대국은 송상헌 선수의 뭐 거의 승리로 진행이 될것 그 같고요. 정도인가요, 네. 지금?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일단 뭐 지금까지 형세로 봐서는 포스코 캠텍이 네. 예, 오늘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 바둑은 그 장고대국의 전형적인 딱 패턴이네요. 지금 두는 속도 자체가요. 원래 요 정도 두는 게 보통 예, 정상인가요? 그렇죠. 네. 많이 나왔던 장면인데 2국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많이 진행이 됐고요. 박하민 선수와 박준석 선수. 양박의 대결입니다. 예, 상당히 비슷해요. 랭킹도 박준석 선수가 71위, 박하민 선수가 79위, 뭐 비슷하고요. 퓨처스 리그 성적도 뭐 5승 4패. 박준석 선수가 5승 4패고요. 박하민 선수가 6승 4패. 비슷합니다. 네. 여러모로 비슷해요. 상대 전적은 박하민 선수가 1승 한판 두어서 승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박하민 선수는 98년생으로 2015년 연구생 내신으로 입단을 했습니다. 박준석 선수는 2010년도 입단을 했네요. 마지막 하나, 둘, 연차가 꽤 되네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사실 박준석 선수가 이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예, 이름만 들어서는. 근데 퓨처스 리그에서는 정말 꾸준하게 계속 얼굴을 보였던 선수인데 그 밖에 다른 기전에서 좀 뭔가 그 임팩트 있는 성적을 보여주질 못해가지고 네. 그렇게 이름이 알려져 있질 않습니다. 얼굴도 잘생겼거든요. 그런데 참, 뭐랄까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마지막 하나, 지금 중앙 쪽 좌변에서 흘러나온 백돌이 확실하게 살아있는 모양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뭐 여기가 뭐 아직 살아있는 건 아니죠. 이제 백이 호구 친다거나 해서 정리를 하면 되는데 지금 바둑은 제가 수순을 좀 지켜보니까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딱 보면은 형세를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동규 캐스터가 보기에는 누가 좋아 보이시나요? 아, 지금 바둑이요? 네. 지금 백이 둘 차례인데요. 잠시만요. 내가 제가 너무 급작스럽게 네네네. 이런 질문은 처음이지 말씀을 않으신가요? 드렸나요? 되게 좋아 보이네요. 아, 예. 가게만 제가, 잘 된다면. 네. 예. 이렇게 질문을 드렸던 거는, 그냥 한눈에 봐도, 예. 한눈에 봐도 백이 좋습니다, 바둑이. 네. 근데 집이 너무 많아요, 백의 집이 지금. 여기 양쪽만 집 해도. 근데 지금 보면 흙은 집이요. 여기가 집도 아니에요. 사는 늘면은, 맛이 그렇죠. 있고요. 늘면 사는 게 있죠. 네. 이게 지금 제가 본 귀가 죽어 있다고 해야, 그래야 바둑이 아닌가 싶은데, 예, 그러니까 지금 꽤 많은 차이로 박하민 선수가 좋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초반 이곳에서 싸움이 붙었는데, 박하민 선수가 수습이 아주 잘 됐어요. 지금 그리고 백은 여기만 좀 튼튼해지면 이거 나가는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흙이 못 맞아요. 살아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흙은 중앙 쪽 백돌을 최대한 공격을 해봐야 될 텐데요. 강하게 듭니다. 급소절이 짚어 갔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쉽게 연결이 다 되고 정리가 되면 이 바둑은 박준수 선수가 해볼 데가 없어요. 집이 날수 있는 데가 여기는 이제 예를 들면 이쪽이랑 이쪽이랑 맞복이라고 보면요. 그냥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집이 되려면 흙이 이쪽도 넘어가야 되고 귀도 지켜야 되는데 귀가 지금 비어 있잖아요. 집이 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여기가 뭔가 정리가 다 되면 이 바둑은 흙이 해볼 데가 없는 바둑입니다. 이거는 이어주면은 진짜 끊는 것까지도 예, 마지막 좀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네 가능합니까, 근데? 그만큼 형세가 어렵죠. 맞아 나도 네, 일단 이어갔고요. 아, 모양만 봐서는 흑이 가능해 보이진 않는데. 자, 과연 끊어갈까요? 사실 전단을 구해볼 데가 네, 많진 여기밖에. 않아서요. 갈등이 많이 되죠? 네, 망설여지네요. 정관장 황진단이 최근에 4연승 중입니다. 아, 끊어가지는 못했고요. 한발 늦췄네요. 네. 제가 기억에는 그 퓨처스 리그와 바둑 리그를 통합해서 다 우승한 경우가 그 티브로드가 한번 있었어요. 제 기억에. 네. 그때 뭐 티브로드에 박창명 선수 뭐 이런 선수 있었던 것 같은데 김동호 선수. 그때 정규리그 우승하고 또 퓨처스리그까지 우승한 경우. 지금까지 딱한번 있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정관장 같은 경우가 바둑리그 정규리그 우승은 사실 거의 마지막. 유력하거든요. 네. 과연 근데 퓨처스리그까지 예, 우승을 할수 있을지. 근데 지금 오늘 분위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오늘 또그 순위가 뒤바뀔 수 있는 상대를 만났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지금은 제가 보기엔 박준 선수가 거의 잡으러 가고 있어요. 이 백을. 그런 네, 분위기인가요? 이기면 한칸 띄어서 네. 일단 끊어가겠다는 얘기고요. 여기는 한칸 띄는 거는 선수죠. 받아주면은 젖혀서 두 점이 잡히면 사니까. 흙이 이제 어딘가를 받아야 됩니다. 뭐 이렇게 막던 뭐 이쪽
붙여서 주던, 일단 뭐 된다면 이게 다음에 단수 치는 것까지 있기 때문에 좋은데, 이게 되면 여기도 같이 끊어져요 또. 네. 백이 아마 여기까지도 한 번 더 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흙의 형태가 맞아요. 좀 엷어가지고. 아, 네. 이게 마무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6, 7, 8. 자, 잡으러 갑니다. 거의 뭐 올인 작전인데요? 나를 자를 가면 어떻게 받죠? 가네요. 건너 붙여서. 그러니까 다르게 받으면은, 예를 들면 이쪽으로 받으면 여기를 들여다보면 막 다 끊기잖아요, 돌이 지금. 그렇다고 요로 받자니, 이것도 백이 치받으면은 여기 나오는 거랑 요로 백이 나와서 끊는 걸 맛보기가 되죠. 역시 이것도 흙이 괴롭고요. 그렇다라면 정리할 수 있는 거는 건너 붙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 이렇게 끊어만 주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흙은 연결은 되네요. 네, 이렇게 되면 일단 연결되면 여긴 계속해서 여기와 여기를 좀 맛보기로 해서 끊어가겠다는 얘기고요. 네. 건너붙이는 수가 일단은 네 좋은 수로 보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가죠. 막상이고 대만 어떻게 됩니까? 박하미 선수가 이 한칸 뛴 수요. 네. 이거는 좀 아까웠던 것 같아요. 교환 자체가. 네. 여기를 먼저 나를자를 가서 먼저 응수를 한번 물어보고, 그때 만약에 이렇게 똑같이 건너 붙여주면은 그때는 한칸 교환을 하지 않고 그냥 단수를 쳐서. 네. 요 교환이 대단히 악수잖아요, 지금. 마지막 하나. 요 교환이 안 돼 있었으면. 네. 지금 뭐 단수 치더라도 따내서 모양이 많이 다르죠. 그렇네요. 이거는 정리가 그러니까 네. 뭐냐면 이제 여기가 이렇게 되면 흙 모양이 깔끔해지죠. 네, 이게 뭐 때리는 게 지금 선수도 안 되지만 때린다고 해도 지금 하여튼 여기에 교환 이상한 데가 있잖아요. 지금 백돌이. 한 칸 뛴 거는 글쎄요, 그냥 일감으로 둔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 요 교환. 네. 예, 어차피 흙은 못 나가거든요. 이걸 교환 안 해도 이걸 나가는 순간 이 두 점이 죽으니까. 네. 예, 이 두 점이 죽으면 백이 사니까 이건 안 됩니다. 아, 이거 교환한 게 좀 아깝네요. 먼저 한번 응수를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악수 몇 번 두다 보면은 대마의 운명이 바뀌거든요. 아, 그렇죠. 일단 백도 일단 쉽게 살아가는 건 안 보입니다. 네네, 지금 파워가 됐습니다. 중앙의 약점도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렇게 두는 거는 너무 아무것도 없고요. 나중에 이런 수가 이런 맛은 좀 있어요. 흙도 이제 마무리를 하려면 이렇게 잡으러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일단 한 집이 낫죠. 네. 여기 아 백이요. 근데 중요한 게 여기 한 칸 나서 이 막는 교환을 하는 순간 여기 집이 없어졌어요. 아 먼저 둬도 안 나나요? 네, 여기는 지금 백이 집이 안 납니다. 네. 보면은 이렇게 넣어도라도 먹여쳐서 집이 안 나죠. 그렇죠. 네, 백이 지금 자충이 돼 있어서 그냥 늘었습니다. 좀 다른가요? 일단 여긴 집이 안 나죠. 이제는 백이 흙이 끊어서 버린. 버리니까. 네. 야, 이거 진짜 잘못하면 이거 하다가 잡혀요. 네, 하다가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네. 아까 흙이 들여다볼 때만 해도 이게 죽을 돌이 절대 아니라고 지금 봤는데 점점 기분이 나빠집니다.
자, 이제 여기 뭐 있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여기 모양을 보시면 일단 여기는 이렇게 나가도 뭐 별 수가 없어요. 끊어지는데 뭐 집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럼 결국은 백이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여기를 한 칸 뜬 다음에 흙이 끊게 만들고 네. 전체 수상전 이거죠. 그럴 듯하네요. 네. 이거는 백이 하나 교환해둘 수도 있고요. 요렇게만 봉쇄가 되면 이거는 흙이 안 됩니다. 네, 딱 봐도 수가 백은 수가 굉장히 많죠. 네. 아, 역시 잡으러 가긴 쉽지 않나요? 그렇다면 흙이 좀 변신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이걸 젖히고 이렇게 허구치는 그림인데 수점을 네. 잡고 사나요? 뭔가 이렇게 둬서 흙이 안에서 사는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되면 백도요 백도 여기가 지금 돌들이 많이 와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쪽을 젖혀서 끊어서 가게 되면 한 집은 나 있는데 여기가 집이 안 나니까 네. 흙은 지금 뭔가 이 그림을 좀 생각해 봐야겠네요. 이것도 뭐 좀 다른 변수가 이 두 점을 잡고 살았냐 이거예요. 문제가 흙이 네. 혹시 못 살아있죠? 살아있는 형태가 아닙니다. 일단 뭐 확률로만 보면은 박하민 선수 이 돌이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네. 네. 뭐 박준수 선수 입장에서 어차피 지금 뭐 못 잡으면 지기 때문에 승부로 가는 거죠. 지더라도 승부는 걸어봐야겠죠. 네, 뭐 거의 그 그림 만들어지겠네요. 네. 과연 끊을 수 있느냐 물어보네요. 아, 근데 안 끊고 이제 여기 막는 게 엄청나게 크거든요. 사실 이렇게만 돼도 흙이 공격을 해서 굉장히 득을 많이 봤어요. 네. 여기도 막는 수순이 왔고 어떻게 보면 지금 박하민 선수의 수순이 매끄럽진 않습니다. 이런 것도 할 거였으면 미리 했으면 그냥 이렇게 되는 자리인데 괜히 흙한테 지금 변신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네. 공배를 연결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좀 능률적으로 지키는 수순이 오면 아 글쎄요. 이 그림이 많이 추격을 한 모습인데 야 이건 굉장히 갈등되겠네요. 박준호 선수 입장에서는 네. 5, 6, 7, 8 타협으로 갈까요? 9, 가네요. 아 그러니까 지금 네 사실 이거 박하민 선수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만약에 자신만 있었으면은 이런 거 다 하지 말고 한 칸을 미리 교환해두고 애초에 물어봤더라면 네, 했으면 흙이 변신을 할 수가 없죠. 네. 야, 이건 어떻게 보면은 약간 빌미를 제공을 했는데 왜냐하면 지금 잡으러 가는 그림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이렇게 뚫고 나오게 되면 흙이 젖히는 것도 지금 아까 제가 여기도 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젖히는 수도 지금 안 되네요, 성립이. 끝낼 수가 있어요. 네, 끝낼 수가 있어. 중앙에 뚫고 나오는 게 있어서 이거 흙이 안 됩니다. 이거 느는 것밖에 없으니까 네. 이거는 수상전이 될 리가 없어요, 백이. 아, 흙이요. 아, 이거는 박하진 선수 여기 수습하는 거는 영 수순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백은 일단 공배를 연결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요, 여기 하나 정도 선수하고요. 그게 어떻게든 여기는 임시방편으로 선수해놓고 이것만 잡아도 일단 집은 정말 많이 따라왔어요. 선수를 잡은 흙입니다. 여기 나가는 게 이제 집으로 가겠다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거는
이게 이렇게 받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할 필요 없었을까요? 일단 젖혔을 때 맛이 굉장히 나쁘죠? 네. 이거 백이 두는 게 선수... 백이 역을 두는 게 선수도 아닌데 갑자기 했고요. 여기는 자체는 된다는 건가요? 나갔을 때. 이거는 왜 했죠?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집으로도 오히려 손해예요, 집으로. 화변에 맛이 생겼습니다. 아, 여기는 일단 나가는 거는 또 버틸 수가 있겠네요. 지금은 예를 들면은 여기도 선수 이렇게 씌우고 들여다보는 게 선수라서 이것만 되면은 막아서 잡히나요? 네, 정리를 할 수,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박준석 선수가 지금 괜한 손찌검을 한 것 같은데요. 하나, 둘. 다음 수를 고민하다가 여섯. 교환을 한 것 같은데요. 크게 지켜갑니다. 좌하 귀보다는 우상 귀가 크다고 본 것 같네요. 이것도 대략 지금 살리면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럼 백이 네 집을 내고 살죠? 네. 흑집이 하나, 둘, 셋, 셋에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 열여섯 집 정도. 네 집, 스무 집 정도 되는 곳이네요. 네. 흑집이 열여섯 집, 백집이 네 집이니까. 스무 집. 이거는. 마지막. 하나. 아, 이거 뭐. 둘, 셋, 이거는 정말 넷, 어느 게 큰지.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귀는 비어 있습니까? 네, 지금은 여기 살리는 것보다는 이쪽이 더 크겠죠. 여기는 입구자로 두면 집이 다 되니까. 네. 그럼 백의 집을 볼까요? 백은 집이 어느 정도 확정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산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있는 건 확실하지 않죠? 12집 정도? 그리고 일단 20집, 32집. 100도 별로 집이 없네요. 이렇게 되고 보니까. 그 큰 집은 아닙니다. 아까는 집이 좀 많아 보였는데요. 네, 32집, 33집. 물론 약간 좀 불안할 건 있습니다만은. 쪽으로 젖혀갔습니다. 예, 여기는 이건 좀 맛이 좀 있긴 한데 나중에 그냥 이 정도 선이라고 보고 이게 지금 아직 예를 들면 쉽게 백이 그냥 이런 정도 살아가고요. 흑이 하나 들여다보놓고 흑이 이쪽을 잡는다. 네. 예, 이 정도로 개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열, 열하나, 열둘. 얘가 대략 서른 집이에요. 서른, 여기가 마흔 두 집. 한 마흔다섯 집까지는 백, 흙도 나거든요. 이렇게 되면 정말 미세한 바둑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지금 백이 이제 선수기 때문에.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은 더 파고듭니다. 변보다는 귀가 더 크다고 보는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박하민 선수가 지금 아마 본인도 좀 후회를 하고 있을 텐데 네네. 바둑을 쉽게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이 정면에서. 여기서 조금만 좀 깔끔하게 수습을 했으면은 흑한테 이렇게 그
뭐랄까요, 변신을 할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텐데, 네. 수순이 너무 이상했어요. 지금 이로 악수결을 다 해둔 다음에 한칼 좀 뛰니까, 꼬였죠. 예, 흑이 집으로 지금 변신을 해버리니까 막상 지금 핵이 이긴 게 없네요. 이렇게 계산해 네. 보니까 이 바둑은 미세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지금 커졌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오늘도 일찍 끝날 일은 없겠네요. 네. 귀에서 백이 젖히고 이은 장면인데요. 이쪽에서는 흑이 선수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좌하귀가 커 보입니다. 그쪽에서 어떻게 살려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예 중앙 쪽을 물어보는데요. 네, 지금 여기는 네. 보시면은 흑이 뭐 이쪽으로 막으면은 단수를 쳐서 일단 쉽게 살아가요. 이렇게 두면은 네. 그렇다고 늘어서 잡으러 가려고 해도 백이 이렇게 계속 밀게 되면 느는 거는 지금 어딘가를 그렇죠. 늘고 계속 밀면 단순하게 이렇게 두는 건좀 죽습니다. 잡히네요. 예, 여섯 줄밖에 안 되죠. 이건 이제 뭐 책에서나 나오는 유명한 맥인데 백인지 이런 식으로 사는 게 있어요. 예, 중앙에다 네. 빵 때림을 주고 그리고 그리고 막으면 귀를 막으면요? 네, 여기가 이제 귀가 귀의 특수성 때문에 네. 수가 늘어나죠. 그래서 귀를 자꾸 이기면 살아갑니다. 대신에 이제 여기 빵 따냄을 흑한테 두 번을 허용해서 이게 이제 엄청나게 큰 가치가 있는 때는 이렇게 살면 안 되죠. 네. 근데 지금은 사실 별게 없어요, 빵 따냄이. 그러니까 뭔가 이걸 두텀 이용해서 이 백을 뭐 끊거나 할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집으로만 보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뭐내집 자리밖에 안 되는 거죠. 지금은 빵따냄이 별로 위력이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약간 흑도 셋, 약간 고민되네요. 늘면 아까 다섯, 방금 변화가 나올 것 여섯. 같아요. 에, 그래서 그냥 이었네요. 이거는 밀어서 뭔가 살았죠. 무그림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흑이 결국은 이쪽 잡고 이러고 개가 바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네요. 네. 서른지. 근데 이거는 되게 생각보다 굉장히 잘 살았네요. 알토란 같은 집을 깨고 네. 살았네요.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린 이 창고도 이거보다는 백이 훨씬 잘 됐죠? 이렇게 네. 나를 자들려 살아가는 형태. 이 귀가 흑집 다 깨졌습니다. 변은 뭐 서로 집이 잘안날 테고요. 그렇습니다. 박하민 선수가 마지막 지금 귀 하나, 쪽에서 둘, 셋, 넷. 처리를 잘 다섯,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이 바둑은 어쨌든 좀 길게 갈것 같고요. 네. 지금 이국이 예, 많이 더 끝내기 장면인데 김진 선수가 굉장히 추격을 많이 한것 같아요, 바둑이. 그런가요? 네. 이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김진희 선수와 송상훈 선수의 대국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 수가 여기를 이은 장면이거든요. 이제 선수네요. 흥을 이렇게 지켜야 되죠. 네. 지금 중앙에 여기가 패가 하나 걸려 있고요. 그쪽, 그렇죠. 거기가, 어차피 이걸 흑이 한다고 봤을 때는, 네, 이쪽으로 있는 게 선수인데, 그거 버텨버리네요. 그럼 이 패가 있는데, 패감은, 그 수가 있나요? 이거 못 봤습니다. 던졌네요, 지금. 아, 홍상훈 네. 선수가. 이거 좋았던 것 같은데요. 야,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네. 아니, 이게 끝내기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송상훈 선수가 좀 많이 아쉬워하는 표정입니다. 아까 저희가 봤을 때는 흑이 확실히 승세를 잡았던 상황이었는데요. 끝내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두 기사가 말이 없는다는 것은 보통 이런 그만큼, 경우는 네네. 한쪽에 너무 실망감이 컸을 때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장면에서 여기가 중앙이 엄청나게 줄었어요. 백집이 흑집이. 그렇네요. 네. 지금 좀 뭔가 정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봤을 때보다는 조금 더 앞으로, 전이죠. 네. 네,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늘었으면 여기를 실전에 넣은 수로 이었으면 어떠냐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러면 누가 좋나요? 중앙은 지금 흙이 다 잡은 형태인데요. 그쪽도 큰 끝내기 남아있고요. 글쎄요, 이 그림이 실전보다 낫나요, 여기? 실전에 여기를 정리가 되고 이쪽 한점막 잡고 그 장면은 분명히 송상은 선수 좋았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저희가 안본 사이에 일단 반상만 봐도 이쪽 중앙도 백이 다 두고요. 많이 파울하고 이쪽도 백이 뒀어요. 그러게요. 여기도 다 백집이 났죠, 실전에. 넘어간 게 작았다는 말인가요? 뭔가 중앙 쪽에서도 큰 바꿔치기가 한번 일어났고요. 글쎄요, 이거는 제가 형세를 좀 잘못 봤을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송상훈 선수가 후반에 실수를 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근데 아무리 봐도 모양상으로 봤을 때는 백이 너무 잘 됐어요. 지금 이 종국 장면을 보니까. 네. 야, 1억. 이렇게 되면 일단 팀 스코어가 지금 1대1이 됐습니다. 네, 이거 승부 네. 이렇게 모르겠는데요. 되면 박준석 선수와 박하민 선수의 판이 결승판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복귀는 좀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김진희 선수의 세레모니는 이거였네요. 네. 100불계 승입니다. 선뜻 이해가 안 되는 세리머니가 몇개 있어요. 네, 네. 그중 하나죠. 네, 말 들은 거 아니죠, 김진희 선수. 이렇게 되면 정관장 황준단과 포스코 캠텍의 경기 1대1 동점을 이루게 됐습니다.
송상훈 선수가 분명히 장구가 더 세다고 했었는데 네, 꼭 이기겠다고 했었는데 다음 라운드부터 다시 속기로 나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는 1분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1대1의 상황, 일국 장구대국이 승부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바둑은 좀 길게 가져갈 것 같은데요. 일단 우상기 쪽에서는 백이 깔끔하게 살아뒀고요. 네, 그리고 결국은 이제 흑이 선수 잡고 이쪽 뒀죠? 네. 여기를 두고 백이 이제 한 칸을 띄어서 하나, 예, 요, 그 전에 이제 여기와 요 입구자 교환이 됐어요. 네. 그리고 지금 젖히고, 수 내려갑니다. 아, 그러니까 박주성 선수 이건 도대체 왜 했냔 말이에요, 이 수는. 100에 둔다고 선수도 네,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 패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너무 괴롭죠, 이렇게 맞는 거는. 이거 흙이 좀 부담 있는 패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패를 지금 할 수가 없는 게 백이 지금 여기가 이 띄어서 교환을 해줬잖아요. 네. 여기가 이제 패를 건 다음에 백이 여기를 늘면 이게 다 패감이에요. 늘어서 그러면은 여기도 자체로도 지금 흙이 견딜려면 여기 끼우는 수가 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일로 두면은 끊어서 자체로는 돼요. 이어서. 네. 근데 이게 다 패감이라는 게 문제죠, 지금. 그렇네요. 네. 물러섭니다. 너무 아픈데요. 이게 늘면은 끼워서 하나 나왔죠. 두 개 나왔죠. 일로 때리면 세 개 나왔죠. 그리고 또 이것도 패예요. 이것도 패. 양패를 걸어버리면 사실 흑이 대책이 없습니다. 이거 물러나면 어떻게 되죠? 이건 이은서 둔교환은 정말 엄청난 대학수입니다. 땅을 치고 후회할 교환인데요. 보통 이렇게 손해를 보면은 네. 거의 지거든요. 계산을 한번 해보죠. 여기를 지금 흙이 손을 뺄 수도 있고요. 여기가 좀 자체로 여기가 자체로도 좀 괴롭네요. 이렇게 해두면 아까 같이 패가 있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 거의 흙이 못 버티는 패니까 그렇다고 그냥 집어서 가더라도 결국은 이걸 끊으면은 네, 중앙이 이렇게 잡혀요. 크게 들어가네요. 네, 그래서 자체로 사실 여기 두는 거 자체가 큽니다. 여기 혹을 치거나 하는 게 5, 6, 7, 8, 9 그것도 이었어요. 자체로 많이 당했습니다. 이제 백이 늘면은 안 받겠다는 얘기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어서 요 교환은 확실히 흙이 득이죠. 백도 지금 바로 늘진 않을 것 같고요. 보겠습니다. 집이. 흙집도 많이 줄었네요. 23집 정도? 네. 예. 12집이면은. 35집. 중앙까지 해도 40집이 조금 넘는 정도 같아요, 집이. 22집, 23, 24, 여기까지 27집이고요. 30. 31, 32, 33, 34, 36, 37, 38. 100도 40집 정도 나 있거든요. 뭔가 덤을 약간 흙의 집이 좀 불어나는 게 있다고 해도 지금 백이 둘 차례잖아요. 네. 그러니까 흙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두 점 잡는 이런
그 부수입이 있긴 한데, 아, 그래도 백이 둘 차례면 이거는, 예, 백이 좀 편해 보입니다. 그니까 이거 손에 안 봤으면은, 이게 지금 원래 그냥 젖혀 있고, 이렇게 후구처 정도 지키는, 후구처가 이렇게 틀어 막을 수 있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한 세네 집은 손해 봤어요. 네. 예, 이어진 교환 때문에. 5, 6, 7, 8, 9. 그 수가 있나요? 아, 그게 오히려 더 깔끔한가요? 예, 그 늘어서 두는 거가 좀 약간 집으로 손해니까 그냥 여기도 지금 여기 맛보기죠, 이거랑. 네. 때리면 끊어서 좀 잡아두겠다는 얘기인데 두 점으로 키울 필요가 없다는 뜻인 것 같네요. 이게 백이 흙이 있고서 버틸 수도 네, 있나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도 사실 선수고요. 있는 것도 뭐 사는 거는 어렵지 않네요. 뭐 사는 궁도네요. 네. 뭐 그래도 이건 백은 나가야죠. 자체로 흙이 이렇게 틀어만큼 집 굉장히 많이 납니다. 네, 연결해야 되고 정리가 그렇게 되겠네요. 그 한 점 살아가는 것도 꽤 두터워 보이는데요. 아, 이, 여기요? 네. 예. 여기 있는 게 커요. 그러니까 흙도 사는 자세가 여기까지 이으면서 살 수 있어서 그렇게 괴롭진 않습니다. 이러고 이렇게 살면은 그쪽에도 예. 집이 꽤 나고요. 예, 한 이게 몇 집이죠? 여섯 집 정도 예, 흙이 집이 났어요. 네. 그러면은 글쎄요 박하민 선수 이거를 결혼 안 했으면 안 하고 그냥 늘었으면 백이 흙이 이렇게 둘 수 없거든요. 그럼 찝었겠죠. 예, 이거는 만약 이렇게 교환이 된다고 보면 이 교환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면 엄청난 대학수잖아요 지금 백이. 그렇습니다. 그 이렇게 되면 흙은 여기 찝어서 그럼 이 바꿔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어서 끊어서 이 그림이 백이 더 낫을 것 같은데요 실전보다는. 이것도 약간 갈등이 되긴 하는데 이게 좀 득입니까? 일로 두는 게 지금 두진의 손을 뺄 수는 없어요. 여기가 끊어서 있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를 찝으면은 수가 나죠? 네.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집으로 보면 여기를 둘 수는 있는데 이렇게 되면 대신에 네, 뭐 여기까지가 다 선수라서 네, 뭐 이렇게 선수가 되는 곳이라 근데 어차피 흙은 손을 뺄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면은 백은 이게 정수겠네요. 이렇게 두는 게 입구자가 네. 좀 더 드리겠습니다. 흙은 중앙 쪽에 여섯 집 정도 나고 살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지금 정리 안 된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흙의 모양. 자, 살고 이 교환이 이게 귀 쪽으로 이렇게 교환이 돼서 귀 쪽으로는 흙이 또 손해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냥 사는 게 그냥 입구자로 둬서 날까요? 네. 살아두고 백이 이제 여기를 끝내기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뭐 이 정도 선이면 제일 무난하고요. 네. 역시 그냥 받아두었습니다. 이거 하나 정도는 득이고 아, 집이 생각보다 네.
많이 나질 않습니다. 혁집이요? 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 여기가 여섯 집,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대략 스무 집 정도. 흙이 이곳을 단수를 친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열, 여덟, 서른 집. 이러면은 백 흙집이 한 오십 집 정도 나네요. 네. 현재 백의 집이 스물두 집, 마지막 스물일곱,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사십 집이 약간 두텁고, 아, 그게 더 득인가요? 점프를 하겠다 이런 건가요? 여기 날짜 둬서 뭐 깨는 거, 또 네. 중앙 받아주면 이쪽 이 정도 뛰어서 지금 이 자리가 또 굉장히 큰 자리가 있어서요 여기가 네 이거 두면 다음에 단수를 천 거에 비해서는 지금 굉장히 큰 곳이 남아 있습니다. 아, 미세한 흐름으로 보이는데요. 네. 네,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흙이 좀 당한 느낌이었는데.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네. 박하민 선수도 이 처리가 이걸 집은 수 있잖아요. 아,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엔 득이 없는 것 같아요. 한 점을 살리긴 네, 했지만. 그냥 늘어서 두 점 죽이면서 중앙을 잡는 게 훨씬 깔끔했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렇게 되니까 이 베개 모양이 잘 보시면요. 이게 되게 기분 나빠요, 형태가. 네. 이게 한 집도 없단 말이에요, 집이. 이런 것도 자꾸 다 받아야 돼요. 지금 여기 뭐 들여다보거나 하게 되면 이것도 받아야 되니까 이게 끊어지는 게 있습니다, 베개 형태가. 뛰어 들어갔습니다. 일단은 선수라는 네, 것 같은데요. 네, 모양이 좀 기분 나쁜 데가 있는데 일단 뛰었고요. 네. 뭐 백이 뭐 네. 살아야 된다면 그냥 나중에 이렇게 두면 사니까 네, 이렇게 두고 밀고 나가거나 하면 이건 흙이 안 되죠. 요기 안도 그래서 아마 아껴둔 걸로 보여지는데 아 바둑은 미세한 흐름으로 보입니다. 일단 여기 정리가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박하민 선수가 여기 교환을 해두지 않은 거는 지금 좋은 교환으로 보입니다. 좋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네. 이걸 해두면은 맛이 하나도 없어서 아까운데 지금 이제 중앙 좀 활용해 놓고 나서 뭐 언제든지 네, 교환을 해도 되기 때문에 지금 안 하는 게 정수로 보이고요. 여기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백이 이제 이걸 입고 흙이 이걸 단수 친다고 보면은 이 그림은 백이 장담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우변 쪽에 날일자는 안 되나요? 이 자리요? 네. 아니 되긴 하는데 이게 단순 그냥 집 깨는 건데요. 흙 이런 거 따내면 어차피 흙은 살아있기 때문에 네. 크게 위협적이진 예. 않은가 보네요. 거기다가 요 형태는 나중에 또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느 한쪽이 끊어지잖아요. 네. 자, 칩받았습니다. 칩받은 거는 또 무슨 계속해서 양쪽 약점을 노려보는데요. 일단 여기 두면은 느는 수가 네, 보여요. 이쪽으로는 대학수인데 네. 이런 데 끊겠다는 얘기인가요? 끊어지나요? 이렇게 받으면 이제 끊어서 흙이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흙이 여길요. 이렇게 뭐 이런 건 되죠. 이렇게 단수 아, 두 점을 네, 이러고 단수 치면은 네. 이거는 이어서 흙이 다 잡혔죠?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쪽 받았어요? 이렇게 되면은 날을 짜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그렇네요. 네, 저 치는 자세, 이 자세가 훨씬 좋아요. 네. 이젠 여기 바뀔 이유가 없는데요. 여기가 흙이 둬도 별 수가 없다니까요. 이걸 둬도 그렇게 크지 않다. 아, 여기는 확실히, 네, 치받고 젖힌 요 처리는 백이 좀 잘 됐습니다. 백의 연타가 좋았습니다. 자, 백집이 지금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여긴 뭐 계속 이 그림이죠? 이 그림이 되는 거고. 이렇게 지키는 그림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4집? 여기까지 20집인데, 이거 22집이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2집. 백집이 42집 정도 나는 그림인데 흙이 여길 단수치면 여기가 30집이란 말이에요? 네. 여기까지 36집, 40집 정도인데 아무리 봐도 이 그림은 덤이, 그러니까 덤이 좀, 그러니까 흙이 말해서 덤이 좀 걸릴 것 같은, 네. 그러니까 흙이 좀 덤이 부담스러운 바둑입니다. 마지막. 아 근데 이거는 왜 안 했냔 말이죠, 네. 박하민 선수. 네. 지금은 이제 여기를 이렇게까지 두텁게 지켰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없었는데 그건 좀 아깝고요. 김진희 선수와 송상훈 선수가 복귀를 한참 동안 했고요. 방금 자리를 떠났습니다. 자, 여기가 부침이 오니까 이 귀 쪽도 약간 맛이 나빠졌어요. 이제는 이렇게 단순히 끝내게 하는 게 아니라 흙이 여기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막으면요? 막으면은 지금 여기가 젖히고 이렇게 오고 치는 수가 있어요. 네. 패로 그래서 받아주면은 이제 여기 찝는 게 선수니까 그냥 이렇게 두면 살죠? 아, 그냥 네. 오고 쳐서요? 수가 나는 형태예요. 네. 맛이 좀 나쁩니다. 그러니까 뭐 이 정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흙이 패로 네. 이렇게까지 선수를 할 수가 있어요. 단수까지 쳤습니다. 전체가 못 살았다 이건가요? 아, 이 흙이요? 네. 아니요, 뭐 꼭 그것보다는 그냥 자체로 끝내기로 크니까. 그리고 이제 역시 이 백 전체가 아까 내가 여기 맛이 나쁘다 그랬잖아요. 네. 붙인다는 말씀. 이걸 단수 쳐놓으면 이제 거의 다음에 때리면은 사니까 집으로도 크고 두터운 자리죠. 네, 뭔가 좀 이렇게 흙한테 당할 것도 좀 미리 막아두는 거죠. 여기 지금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이 자리. 마지막 하나, 둘. 확실하게 사라집니다. 박준석 선수는 바둑이 안 나쁘다고 보나요? 이깁니까? 그냥 뭐 쉽게 개가 해보죠. 막는 그냥, 것도 큰데요. 좌상기형. 네, 백이 그냥 막아놓고 네. 흙이 여기를 둔다고 가정하고요. 뭐 여긴 중앙 이런 데나 있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서른 집에 10집, 46집, 이거는 7집이네요. 네, 47, 52 정도 나죠, 집이? 흙집이요, 네. 네, 100집은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까지 23집이네요. 23집에 아 거기를 넣었어요. 아까 지금 막는 계가로 보면 23집에 이게 22집이었으니까 45집이거든요. 흑집은 52였는데. 네, 그렇게 보면 단순 계산상으로 굉장히 미세하다는 얘기네요. 아까 이 100이 막아서 정리를 하면요. 네. 예, 이 그림이었는데 52집 때 45인데 여기가 잡는 게 남아있고 100은 여기가 약간 집이 있고 네, 이것도 엄청 미세한 그림 같습니다. 피 자산계 지금 폐 들어가면 어떨까요? 여기요? 네. 네, 지금 이게 다 살아있으니까요. 그렇죠. 마지막 횟감도 보이고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정도로요. 지금 박준석 선수는 괜찮다고 네, 보나요? 좋다고 보고 있네요. 계속 두 눈 흐름이 어른데 지키는 거 보니까 그쪽에 수가 있었는데요. 40집 40 42집 정도 100집은요 집이 좀 줄었죠? 여기를 안 막았기 때문에 여기 나중에 이 정도 선이라고 본다면 마지막 이게 많이 줄었어요. 22집 둘, 셋, 넷, 32집 다섯, 여섯, 39 일곱, 40 45집 글쎄요. 흙이 이기는 그림은 아닌데요. 지금 좌쪽에 백이 큰 끝내기를 두어서요. 네. 그쪽에 집 차이가 좀 납니다. 중앙 쪽 백도를 열금을 노려볼 수는 없나요? 근데 여기는 백이 이걸 때리면 살기 때문에 아, 네. 예, 사실 의미가 없죠. 노릴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지금은 덤을 제가 보기에는 내기 힘듭니다. 흙이요. 아니 이거는 뒀어야죠. 마지막. 이건 이제 물론 뭐 결정적인 수가 나는 건 아닌데 네. 이렇게 되는 게 무조건 득인 게 이게 나중에 이제 끊어놓는 것까지 교환해두면 이건 패로 버티면 사실 선수로 끝내게 한 거예요, 여기. 네. 일단 실전보다는 무조건 득이죠, 이게. 자, 이 자리는 집으로도 크고, 예, 그리고 이수로 인해서 어쨌든 백이 아직 다시 또 못 살아있죠? 네, 이제는 좀 승경이 쓰이겠습니다. 예, 여기 있는 게 선수가 돼 있다고 본다면, 예, 뭔가 괴롭힐 수가 있죠. 네. 좋은 자리입니다. 쌍방간의 안형의 급소를 두었습니다. 백이 지금 형세만 확실히 형세 판단만 되면 여기 있는 것 자체가 두텁거든요. 뭐 이 집으로도 사실 이렇게 작은 자리가 아니에요. 있게 되면 호구치고 이렇게 되는데 다섯, 두터운 여섯, 곳입니다. 일곱, 여덟, 아홉. 그쪽은 선수인가요? 아, 선수는 아니죠. 다음에 끝내기가 크다는 건데 아, 네. 예, 여기가 이거 두는 게 선수 한 3집 정도 되기 때문에 그쪽도 어마어마하네요. 네, 집으로 보면 굉장히 큰데 대마가 괜찮나요? 연결이 되어 있나요? 여기가 그 네. 일단은 백이 한 집이 나 있어요. 이게 선수니까. 네. 그럼 여기까지 되고 뭔가 하려면 이런 거를 들여다봐서 이제 해야 되는데 2, 3, 4, 5 이런 식으로요. 네. 7, 8, 9 시간 연장책입니다. 뭔가 흙도
받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끝내기라도 좀 득을 봐야 되는데. 네. 들여다보는 수 괜찮은 거 아닌가요? 여기요? 네. 근데 여기가 여기 받아주면 좋은데요. 네. 뚫어서 반발했을 때 백두 다음에 여기 나가는 게 있어요. 네. 나오면 수줍이 죽잖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봤자니 끊어서 아무 수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 이런 끝내기는 되네요. 이러고 한 점을 때리고 이렇게 때려서 이렇게 끝내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네. 6, 7, 8. 네. 그래서 먼저 붙였죠. 글쎄요. 박하민 선수는 여기를 잊고서 이렇게 됐을 때 흑이 이 자리를 두는 게 크기 때문에 이랬을 경우 내가 무조건 이긴다 이런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랬으면 이렇게 그냥 만약에 이걸로 이긴다 했으면 백은 이게 정수거든요. 네. 이쪽에 뭐 아무 탈 없이 연결이 된다면 문제가 없겠는데요. 어떻게 받아야 되니까. 에 뭐야. 얼기설기 다 정리가 안 돼가지고요. 여기를 두는 건 선수인데. 어차피 이거는 연결이 안 되고요. 자, 붙였습니다. 이건 일단 단수만 쳐도 못 있잖아요. 이렇게 연결해야 되거든요. 네. 일단 많이 당했어요. 두 점 때리는 것도 남아있고. 선수로 두 점 때리면 흑도 좀 한 건가요? 이게 선수면은 엄청 크죠? 여기나 일로 때렸을 때도 마찬가지고. 네. 이거 많이 당했어요. 이거는 이쪽을 받아도 좀 계속 젖혀서 여전히 끊는 맛이 남아있죠? 네. 자, 박준석 선수는 아예 차단을 해버립니다. 자, 장고대국 한판 남은 것이 팀의 승리를 결정짓습니다.